순창 구림농협에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그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운전 미숙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상자들이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진행된 지난 8일, 순창 구림농협 자재 창고 앞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4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의 운전 미숙, 즉 차량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잠정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페달 조작 미숙, 이걸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형님 누웠습니다. 테러의 가능성 등을 놓고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지만 고의성 등을 확인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속을 끓는 것은 피해자들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가 치료비 추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병원비만 매일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약간 중경상이신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계신 와중에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지금 하니까 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딨어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부상을 입은 중상자도 4명에 달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최소한의 보상금만 나오는 책임보험.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될 뿐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투표소를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익 없어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전달도 하고 저희 서울중앙이라도 한번 갈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거론하던 순창군도 사고 발생 2주가 되도록 손해 사정사 위촉 이외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